제가 제일 먹고 싶은 소고기랑 삼겹살이랑 막다 먹고 싶어요. 토마토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간단한 밥상이에요. 실비김치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실비파김치, 실비김치, 그리고 얘는 그냥 국물이 없어서 물김치, 송보리 물김치, 그리고 킬바사 소세지, 그리고 고추참치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장염 때문에 아파서 먹지를 못했는데 오늘 사실 많이는 안 먹을 것 같고 조금만 먹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실 고추참치 같은 경우는 반찬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있는 거. 저 장을 아예 못 보고 밥을 안 먹었어가지고 고생을 꽤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먹겠습니다. 오, 너무 커.
와. 밥을 다 먹었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추참치랑, 김치 남은 거 비벼가지고, 비빔밥으로 해서 가지고 올게요. 양념을 다 넣었는데, 왜저이 비주얼이 지금 좀더 무서운 것 같죠? 엄청 빨개. 엄청 빨개. 어떡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아, 이게 꽁보리 김치가 아니라 단호박 김치.
저거서 창문 열어놨더니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정말 해미가 맛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맛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실비김치 해로운 것과 그리고 밥 그리고 실비김치 비빔밥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조금 처음에 먹는 게 버거워 보였죠? 약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장염 걸리고 나서 거의 첫끼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래도 좀 호전이 돼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혹시나 탈이 날까봐 안 먹고 있었어요. 안 먹고 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긴 했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일 먹고 싶은 소고기랑 삼겹살이랑 막 다 먹고 싶어요. 토마토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